그러니까 처음에 100분이 들어서 복습을 했다고 해서 다음에 100분, 다음에 100분, 다음에 100분 이렇게 해가지고 100분씩 시간을 들였을 때 효과가 큰 것이 아니고요. 전에 한번 봤던 거기 때문에 좀 빠르고 핵심적인 것만 40%의 시간만 들여서 짝짝짝 반복했을 때 가장 큰 효과를 본다고 합니다. 자,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꼭 필요한데 그것은 속도에 대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했죠.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럼 맨 처음에 했을 때 100분이었는데 그다음 40분, 그다음에 뭐 15분, 그다음에 뭐 5분 이렇게 줄어든다면 나중에 복습할 때는 한 5분 정도면 되겠죠. 5분, 뭐 3분, 2분, 1분 이런 식으로 시간이 급속하게 복습에 필요한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40% 연독법은 저도 이제 응용을 해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여러분들도 반드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1분 썰이었습니다. 네, 그럼 중학교 2학년 11강부터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미는 시밀러는 이걸 same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same 같은 거니까 비슷한. experience는 이걸 explore라고 생각해요. explore이 인터넷 explore이 탐험하다잖아요. 인터넷으로. 그래서 탐험을 경험하다. 또는 cause 하면은 일이 커진 원인. trouble은 what's your trouble? I'm in trouble 하면 나는 문제가 생겼다. 그런 거예요. trouble. trouble이 생겨서 문제. 트러블이 생긴, 피부 트러블이 생긴 문제. 이렇게 해주시고, 매니지는 매니저. 매니저들이 연예인들을 관리해주잖아요. 그래서 매니저 같은 관리인 되겠습니다. 자, same. 똑같은 거니까 비슷한. experience는 explore. 탐험하는 것을 경험하다. cause는 일이 커진 원인. trouble은 피부 트러블 같은 문제. 매니저는 매니저들이 연예인을 관리. join은 enjoy 생각해주세요. enjoy. enjoy가 즐기다니까 즐기려고 클럽에 가입하다. sum은 sums up 하면 이게 엄지손가락을 세우는 걸 sums up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sum, 엄지. 그다음에 discover. cover는 덮는 거고 dis. 자, 기본적인 아주 자주 쓰이고 쉬운 어원은 제가 저도 이용을 하는데요. dis나 dis, de가 붙으면 이건 부정접두예요. 거의 100% 부정접두거든요. 그래서 커버는 덮는 거고 그게 반대니까 발견하다가 되는 거고요. use가 사용하다 이게 부정접미사니까 사용할 데가 없는 거니까 쓸모없는. meaning, what do you mean 할때 의미하다죠. 그래서 의미, ing가 붙어서 동명사 의미 되겠습니다. 자, joy 즐기려고 가입, sum은 sums up, 엄지, 커버의 반대니까 발견, use의 반대니까 사용할 수 없어서 쓸모없는. meaning은 mean의 명사형 의미 되겠습니다. 자, useful은 이 풀이 가득한 거잖아요. 사용할 때가 가득해서 유용한. respect은 이걸 스펙이라고 생각하세요. 스펙이 막 너무 좋아. 서울대 나오고, 그 다음 뭐, 사시 대학교 2학년 때 붙고, 행시 대학교 4학년 때 붙고, 스펙을 보니까 어때? 너무 존경스러운 거지. 검사장 되고. 그래서 스펙을 보고 존경하다. 템플은 이걸 템포라고 생각하세요. 템포. 한 템포 좀 쉬어가고 싶다. 자, 어디 가요? 절. 그 다음에 directly는 direct가 이끌다인데 direct가 직접적인. 그래서 li가 붙어서 직접적으로. actually는 이 act가 행동이니까 행동을 실제로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되겠습니다. 자, useful은 use 사용할 곳이 가득해서 유용한. respect은 스펙을 보고 존경하다. 템플은 템포 한 템포 쉬어가는. 절. directly는 li가 붙어서 부사니까 직접적으로. actually는 act가 행동이니까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한 실제의 되겠습니다. D, E, D, I, S. 디스한다 그러잖아요. 디스. 디스 좀안 좋은 의미잖아요. 그래서 디스는 부정접두어라는 거꼭 기억해주세요. require은 다시 뭔가 question, 질문을 해서 뭔가 요구하는 거죠. 답을 요구하는 거. ignore은 누워있는 거야. 아니, 어른이 왔는데 누워있어. 무시하는 거지. 그 다음에 tradition은 tradition이 전통이니까 이건 전통적이고. Grain은 ground를 생각하세요. ground. 땅에 떨어져 있는 곡물. varied는 이게 very가 매우 다양하다. 매우란 뜻이니까 매우 다양한. 이게 원래 y가 되면은 very가 다양하게 하다라는 어떤 동사거든요. 그렇게, 분사로 바뀐 거죠. 다시 질문을 해서 요구하다. 누워있어서 무시. 전통적인. 땅에 떨어진 곡물. varied는 매우 다양한. 그렇죠?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가 좋겠죠? 자.
총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similar 같은 거니까 유사한, experience는 explore 탐험을, 경험, cause 일이 커진 원인, trouble은 피부 트러블이 생겨서 문제, manager들이 관리. 아, ER부터 해서 이게 사람이 되지. 그래서 관리인. joy는 enjoy 즐기려고 클럽에 가입. thumb은 thumbs up 엄지손가락. discover는 cover의 반대니까 덮었던 걸 반대니까 발견하다. use가 사용하다. useless는 사용할 데가 없어서 쓸모없는. mean이 의미, meaning은 의미 되겠습니다. 자, useful은 use 사용할 데가 많아서 가득한, 아, 유용한, 존, 스펙, 존, 경, 템포, 절, 직접, 직접적으로, 액트, 행동, 실제의, 다시, 퀘션, 질문해서 요구하다, 누워있어서 무시, 전통적인, 땅, 곡, 물, 매우, 다양한 되겠습니다. 자, 이제 21 후반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President는 press야, press. 아, 좀 대통령이 좀 국민들을 이렇게 좀 떠받들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위에서 막 눌러. 지금은 아니지. 지금 대통령 전혀 아니고 옛날 대통령. 옛날에 그러신 분들 계셨죠? 그래서 press. 자꾸 위에서 압력을 가하는 대통령. 짜증나지. 짜증난다, 짜증나. difference는 differ가 다르다야, different. 그 스티브 잡스의 그 마케팅 저기에서도 think different 그러죠. think differently가 아니라 think different 해가지고 다르게 생각해라 해가지고 다르네. 그거의 명사형이니까 차이점이고, 이 differ가 여기까지만 보면 이게 동사예요. 다르다. 그걸 명사형이라고 보면 돼요. frag, pregnant은 이 frog라고 생각해. frog, 깨구리. 깨구리가 임신한. opposite는 길 엎어져 있어. 길 엎어져가지고 아, 안 돼, 안 돼 하면서 막 어떻게 하는 거야? 정반대하는 거지. 이 사이트라고 생각해서 엎어진 장소야. 정반대로 엎어진 장소. 시리얼은 선생님도 좀 전에 시리얼 확 먹고 왔는데 배고파서. 시리얼은 곡물 되겠습니다. 프레지던트 맨날 눌러. 언론을 억압하고 막 어? 대통령 그러면 안 되겠지? 디퍼는 디퍼. 다른의 동사형이니까 명사형이니까 차이. Pregnant는 frog, 깨구리가 어때? 임신. Opposite는 길에 엎어져 있어, 바닥에. 그래서 정반대의. cereal은 cereal 같은 곡물 되겠습니다. 자, 단어 수업을 선생님이 조금 더 이제 의미를 풍부하게 해가지고 좀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하고 이야기를 곁들이면 재밌는데, 요번 버전은 총알 버전이야. 좀 이해해줘. 요번 버전은 일단 빨리 하는 버전이고, 다음 버전에선 좀 재밌는 버전, 여러가지 버전 준비 중이니까 기대해주세요. belief는 believe. 그러니까 선생님 왜 그러냐면, 선생님은 단어 암기는 이게 공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공부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 독해도 공부해야 되고 듣기도 공부해야 되고 문법도 공부해야 되는데 단어 또 공부해? 그게 아니잖아. 공부가 아닌 것처럼 만들어줄게. believe의 명상이니까 belief고, necessary는 GD가 무대에 올라가야 되는데, 아, 그냥 올라가면 어때? 안 되잖아. 액세서리 같은 게 막 필요하지. 주렁주렁. 그래서, necessary는 액세서리가 필요한. 이렇게. twist는 twice가 비틀거려. twice가 서로, 주짓수를 배운 거야. 그래서 twice의 쯔위가 twice의 이제 다른 멤버를 막 비틀고 있는 거지. position은 pose 같은 자세거든. 그래서 명사형이니까 자세고, up이 위쪽, er부터 가지고 위쪽의 되겠습니다. 자, believe의 명사형, 및, 응. 악세사리에 필요한. 트위스트, 트와이스가 쯔위가 비틀다. 포즈를 취해서 자세. 어퍼는 업, 위쪽에 이알이 붙어서 위쪽의 되겠습니다. 자, 릴렉스는, 자, 요즘 올림픽 하는데 릴레이 막 릴레이 뛰고 나서 좀 쉬어야 되는데 또 시켜. 그럼 짜증나잖아. 릴렉스는 릴레이 하고 나서 쉬다, 푹 쉬다. 여기 이제 안심하다로 되어 있는데, 릴렉스 편안하게 안심 쉬는 거야. 마음도 쉬고 몸도 쉬고. 트리트는 트리, 나무 병 걸렸어, 나무를 치료하다. 이펙티브는 이게 사운드 이펙트 생각. 스페셜 이펙트는 특수 효과지, 요즘 많은 거. 사운드 이펙트는 소리 효과지. 그래서 효과적인. 엑스퍼트는 이걸 엑스포라고 생각해. 엑스포 같은 거 만들려면 어때? 전문가가 설치해야 되잖아. 그래서 전문가.
심플은 선생님도 심플한 거. 옷도 봐봐. 선생님 심플하잖아. 선생님도 심플한 걸 좋아해. 그래서 simply는 간단히 되겠습니다. 자, relax 안심하게 하다. 그래서 내가 안심하게 된 거는 I'm relaxed예요. PP가 돼야 돼. Treat는 treat 나무를 치료. Effective는 sound effect 효과. Expert는 expo 전문가. Simply는 simple에 li가 붙어서 간단히 부사 되겠습니다. 자, 컴퍼니 또 나왔네. 컴퍼니 뭐 자꾸 반복되는 거는 중요한 단어라고 보면 되나요? 중요한 단어. 컴퍼니는 컴퓨터, 컴퓨터 만드는 회사. 필로는 필기할 때 베개에다 이렇게 받치고 있으면 편하잖아. 필기할 때 필요한 베개. 플라이트는 플라이의 명사형이야. 그래서 비행. 에비던스는 댄스. 에비 아버지가 맨날 춤추러 다니신 거야. 아, 아버지 오늘 또 빨간 양복 입고 나가시는 거예요? 춤추러 다니시는 증거. 퍼폼은 그 엑소가 무슨 그 공연하고 이런 걸 퍼포먼스 한다 그러잖아. 그래서 퍼포먼스를 수행하다 되겠습니다. 자, 컴퍼니 컴퓨터파는 회사. 필기 베개. 플라이 비행. 댄스 증거. 퍼포먼스 수행하다 되겠습니다. 엄청 쉽지? 더 쉬운 방법 있으면 제보해줘. 제보. 선생님보다 더 쉽게 암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선생님 전 세계에서 제일 쉬워. 왜냐면 더 간단하게 할 수가 없잖아. President press 눌러주는. 너무 압력을 가하고 있는. 군림하려고 하고. 누굴 얘기하는 건 아니야. 대통령. Difference는 differ. differ의 명사형 차이. Pregnant는 frog 깨구리 임신. Opposite는 upper. 아니, 엎어졌어. 길이 엎어져가지고 나 이 결혼 반댈세 하면서 막 반대하다. 정반대의. cereal은 cereal 먹는 거니까 cereal. belief는 believe의 명사형 믿음. 액세서리 필요한. twice, twist, twice의 쯔위가 비틀다. position은 pose를 취해서 자세. upper는 up 위쪽이니까 위쪽의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0개. 릴레이 하고 나서 1등 했어. 안심시키다. 트리트는 트리 나무 치료. 이펙트는 이펙트 사운드 이펙트의 효과적인. 엑스퍼트는 엑스포 전문가. 심플리는 간단히. 컴퓨터 만드는 회사. 필로 필기할 때 필요한 베개. 플라이트 플라이의 명사형 비행. 에비던스 댄스 춤추러 다닌 증거. 퍼포먼스 퍼포먼스 할 때 수행하다 되겠습니다. 자, 오늘 11강 40번까지 마쳤고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단어는 무조건 초활용 단어에 맡겨!